안녕하세요, 건기남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영양제의 기본 혹은 국민 영양제라고 불리는 비타민C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비타민C가 무엇인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비타민C의 종류 이렇게 말씀드리면 비타민C는 합성과 천연이 있지 그게 다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비타민C 종류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비타민C, 코팅 비타민C, 중성 비타민C, 리포존 비타민C, 마지막으로 천연 비타민C 많죠? 굳이 더 추가하자면요, 한두 가지 더 추가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만 분류해도 충분하고요, 맨 밑에 천연 비타민C를 제외한 일반, 코팅, 중성, 리포존 비타민C는 모두 합성 비타민C가 되겠습니다. 아, 근데 아직도 합성 비타민C보다 천연 비타민C가 효과가 더 좋아, 더 안전해, 불에 태워보면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합성 비타민C와 천연 비타민C의 효과는 똑같고요, 안전성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천연 비타민C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럼 먼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원산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산지는 비타민C 종류별로 영국, 중국, 미국, 인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떤 기업의 광고 때문에 비타민C는 뭐 영국산과 중국산만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 많죠?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모든 미국산 비타민C 경우에는요, 중국산 일반 비타민C를 가져다가 재가공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끔 보면 뭐 유럽산, 뭐 유럽 기술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제품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중국산 일반 비타민C를 가져다가 재가공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어떤 비타민C가 됐든 비타민C 원료의 원산지는 큰 의미가 없다가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다섯 가지 비타민C가 도대체 뭔지 간단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비타민C,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타민C고요, 영양제에도 사용되고 뭐 과자나 음료에도 사용되는데, 제품에는 비타민C, 아스코르빈산 혹은 L-아스코르빈산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일반 비타민C를 원료 입자 크기에 따라 크리스탈 비타민C, 파인 비타민C, 울트라 파인 비타민C 이렇게도 나누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품의 형태나 먹는 방법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한 것이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 이런 거는 거짓 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코팅 비타민C는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일반 비타민C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타민C를 보다 쉽게 가공하기 위해서 HPMC 같은 첨가물로 일반 비타민C를 코팅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알약 형태를 보다 쉽고 일정 시간 안에 많이 만들면서 비타민C의 품질을 장시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비타민C 입자를 코팅하는 것이죠. 즉 생산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인 것이 코팅 비타민C인데요, 제품에는요 비타민C 혼합 제재로 표시가 됩니다. 참고로 너무나도 유명한 제품이죠. 고려은단 비타민C 천에 쓰이는 비타민C가 이 코팅 비타민C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성 비타민C는요, 비타민C를 식후에 드셔도 속이 쓰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비타민C입니다. 일반적인 비타민C는 강한 산성이에요. 그래서 위가 좋지 않거나 예민하신 분들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반 비타민C에 알칼리성인 칼슘을 붙인 것이 되겠는데요, 제품에는 아스코르빈산 칼슘, 비타민C 칼슘 혹은 칼슘 비타민C 이렇게 써 있고요, 속편한 비타민C 혹은 버퍼드 비타민C라고도 불리고, 요즘에는 예전보다 인기가 많이 없어진 에스터C 제품들이 바로 중성 비타민C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리포존 비타민C입니다. 김희철 씨가 슈퍼히어로로 등장하는 광고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비타민C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 입자를 레시틴, 쉽게 말해서 기름 성분이죠? 이 기름 성분으로 코팅한 제품. 사실 이렇게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정 성분을 레시틴으로 코팅하는 리포존 형태가요, 미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요 식약처가 이 리포존이라는 표현을 못하게 해서 그동안 제품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리포존 표현이 허용된 제품인데요, 저는 실험 데이터상으로 흡수율이 높아? 그건 오케이, 인정. 그렇다고 비타민C를 리포존 형태로 먹어야 할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값이 너무 비싸고요, 다른 종류의 비타민C들에 비해서 첨가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거든요. 그렇다고 한번 먹으면 24시간씩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비타민C가 심하게 결핍된 환자들이면 모를까. 그런데 요즘은 비타민C 결핍인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이 리포존 형태 외에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흡수율을 높였다면서 광고하는 비타민C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모두 다 저는 굳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타민C는요 그냥 제일 싼 거 드시고 남은 돈으로 다른 거 사드시는 게 낫죠.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요즘에.
마지막 천연 비타민C는요, 과일에서 추출한 비타민C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아세로라 체리랑 인디안 구스베리 그리고 로즈잎인데요. 앞에서도 비타민C는 천연이든 합성이든 기능이나 안전성의 차이는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천연 비타민C를 먹을 거야 이러신 분들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제발 제품에 써져 있는 원료명이랑 비타민C 함량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보면 천연 제품이라고 광고하는데 막상 제품을 보면 합성 비타민C 90에 천연 비타민C 10 섞은 제품들이 많고요. 거의 모든 천연 비타민C 제품들이 제공하는 비타민C 함량이 하루 100에서 200mg 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량이 너무 낮죠? 그런 제품들 돈 아깝게 뭐하러 먹어요? 자, 지금까지 다섯 가지 종류 비타민C에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건기남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비타민C는 우선 다섯 가지 중에 리포존 비타민C랑 천연 비타민C는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비타민C 천 제품들이 세계 최강 비타민C라고 봅니다. 고려은단, 종근당, 유한양행, 뭐 동아제약 이런 브랜드 상관없이 다 정말 잘 만들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죠. 다른 첨가물들의 사용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품질 좋은 비타민C 제품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